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계획을 했던 대로라면은 지금쯤 동해선 열차를 타고 있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리하지가 못하게 되었습니다. 어제 친구 따님 결혼식장 갔다가요 뒤풀이 잘하고 지인 병원 전원행곳 또 친구가 들여다보자 했어.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그만 목걸이용 도깨 가방을 덕친역에 내릴 때 그냥 두고 내려버렸어. 아, 그것도 모르고 수정역에 가니까 아, 그게 생각나는 거라. 부랴부랴 수정역으로 가서 사정 이야기하고 전화도 걸어보고 했는데요. 확인 결과 3호선 수영역 종착지까지 그 가방이 들어오지가 않았다고 그러네요. 그렇다면 중간에 어느 누군가가 가방을 들고 내린 거라 덕천역 이후로 역마다 전화를 다 해봤습니다. 행여나 그런 포켓 가방이 접수가 되었는가 하고요. 결론은 접수가 되었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. 아, 분명코 그 누군가고 들고 내린 건 확실해. 그래서 지금 뭐 알아봐야죠. 거기 뭐 돈도 돈이기는 와 신분증이 들어있어가지고 지금 제방을 받은 지가 한 달도 채 안 돼. 그래서 시간도 걸리고 뭐 돈이야 뭐 미미하지만은 찾는데 최선을 다해보려고요. 대저역에서 열차 탄 시간이 정확하게 나왔거든요. 그렇다면 지하철 내 CCTV가 있으니까 덕천역 이후로 누군가가 들고 내린 그 장면이 포착이 안 되겠습니까? 그리고 그 동선을 추적하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 건지 그것도 여기서 가서 알아보고요. 지하철 유실물 세탁은 9시 이후부터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것도 확인해 볼 겸 탐문을 갑니다. 안 그러면은 뭐 파출소나 경찰서 신고를 해가지고 뭐 차량 기지에 가가지고 CCTV를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죠. 뭐 절차가 어떠한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래 들고 내렸으면은 응? 역무실에 갖다 주든지 어디 관공서에 맡기든지 이것도 아니고 분명히 들고 간 거라. 이거는 내가 뭐 자문했지만은 물건을 무단으로 이동시키는 것도 그것도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고요. 정확한 가방 색깔과 뭐 형태를 소상히 알려 그러면은 그 가방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고 전에 내가 구매를 했던 데 가가지고 혹시 그런 제품이 있나 한번 확인해 보러 그럽니다. 그러고 여기 가려고요. 잃어버려가 재발급하는 지가 한 달이 안 됩니다. 아, 진짜 쪽팔려서 이야기도 못 하겠다. 내가 가능한 잘 드는 사람인데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내 자신한테 말이에요. 그렇습니다. 짜증나고. 아유, 여러분들도 조심하십시오. 나이가 무니까 손에 떠난 거는 다 잊어버려. 그래도 폰은 그래도 쥐고 있었어요. 아 참. 잠시 의자에 내려놨는데 그걸 까먹는다니까요. 목에서 떼면 안 되는데 하, 한두 번 당한 게 아닌데 분명히 탈 때는 들고 내려야지 하는데도 그 사이에 망각을 해버린 거리라.
내 자신에 화가 납니다. 돈 잃고 시간 잃고 분명히 현금이 들었기 때문에 돌아오진 않습니다. 나중에 뭐 열흘 뒤나 보름 뒤에 돌아봐야 아무 쓸모도 없는 기고 해서 뭐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살펴보러 갑니다. 아 짜증나. 여기서 그 가방을 샀거든요. 아 이게 문 닫겠네. 여기 한번 확인해 보고. 아 참 비는 오고요. 안돼 진짜. 비는 주룩주룩 오는데 지사다뇨. 아 참. 국포시장 먹자 골목을 가로질러 갑니다. 일단 덕천역으로 가봅니다. 아 참. 툴툴 털어봐야 되는데 어디 사람이 그렇습니까? 아, 아깝고 아, 분하고 괜히 없는 일을 만들어 가지고 일합니다. 에이. 아 열차다고 지금 가야 되는데 안동을. 에이. 신용카드하고 교통카드 어기 때문에 꼼짝을 못해. 아 가방하고 뭐 보조 파티는 잊어버려도 돼. 내가 그 치간만 목줄만 딱 챙겼으면은. 아 참 바보 바보. 일단은 덕천역에 왔습니다. 아. 아, 오늘도 입이 아프게 생겼습니다. 얼마나 술매일 해야 되노? 일단 영무실부터 가봅니다. 차량 내 CCTV를 확인하려고 그러면은 경찰서 신고가 되어야 된다 그러네요. 그래서 오늘 그 서면 여기에 유실물 보관센터에 확인해보고 그래 신고를 하랍니다. 뭐 2시에 다 뭐시 유실물이 집합된다 그러는데 일단 가볼랍니다. 서면 여기. 아 참나. 서면 여기 한번 가보고 교통카드가 없으니까 이거 참 그 덕천역에서 서면역으로 이동해봅니다. 아 참. 아무튼 덕천역 대합실입니다. 아, 일단 서면역 가보고